디딜 지혜야 되네. 인사 안 하면 어떻게든 뭐라 그럴 땐 안 오고 또 안 내려와. 잘가. 제가 좋아하는 틴틴틴클이라는 짝퉁이 있는데 거기에서 콜라보한 짝퉁이 있어가지고 사버렸어요. 선물 두 개 달라고 두 번에 나눠서 봤어요. 언박싱. 사실 여기 화장품 잘 모르는데 어? 3만원 이상 사는 요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. 예스 예스. 아 신나. 이건 뭐야? 샘플인 거야. 이거는 클렌징 폼하고 선크림도 주셨어. 오오 이거 박스도 버리면 안 돼. 귀여워. 이거 봐. 비피다 바이옴 컴플렉스 앰플 에센스 토너. 아 귀여워 귀여워. 이거는 그냥 가격 맞추려고 산 겁니다. 클렌징인데 랜덤으로 주셨는데 아 다 주셨어. 아 좋아 좋아. 아 신나. 다른 하나도 뜯어볼까요? 다른 하나 덮어. 와 다른 하나는 뭐야? 왜 이렇게 더? 뭐 준 거야 설마? 다른 선물인가? 뭐지? 뭐지? 귀여워 귀여워. 신난다. 아 두 개씩 주셨어. 아 신나 신나. 이거 봐. 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. 아 귀여워. 아 똑같은 거지. 랜덤인데 원래 랜덤인데 제가 이게 4개 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또 센스있게 이렇게 따로따로 4개를 바로 이렇게 보내주신 네, 담당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봉다리도 버릴 수 없어. 여기에 틴틴틴클 그려져 있어가지고 박스도 버릴 수 없어. 이게 아니 이거 뜯어야 돼? 안 돼. 이렇게 뜰 수 없어. 되게 잘 뜯어야 됩니다. 어쨌든 쓰긴 쓰고 통은 놔둬야 될 거 아니야? 귀엽지 않습니까? 이런 맛에 사는 거지. 진짜 행복하다. 어차피 화장품은 사야 됐어요. 그리고 만약에 화장품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. 근데 이제 화장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다고 의견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 얼굴에 맞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제 잘못입니다. 그거는 내가 잘못 태어난 거야. 원래 랜덤 배송인데 발송해주신 담당자분 정말 센스있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이것도 주 두 개씩 달라고 일부러 두 번 나눠서 샀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두 개씩 다 주셨어요. 오 예스 행복하다.